한번 해볼까요? 작지만 있어야 할 건 다 있는데요. 좋은데요? 부엌, 화장실, 그리고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수납 공간까지. 자,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이번에는 아늑한 침실이 펼쳐집니다. 작지만 알찬 집, 과연 얼마일까요? 건축비는 총 이제 다락까지 15평형인데 3천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도시에 거주지를 두고 필요한 목적에 따라 따로 집을 마련하는 것을 세컨드 하우스라고 하는데요. 특히 최근엔 이렇게 작고 실속 있는 타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반 주택보다 작다 보니 원하는 재료로 만들어서 더욱 인기라는데요. 요즘은 작고 저렴하지만 자신에게 꼭 필요한 집, 저가형 세컨드하우스가 뜨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세컨하우스. 특이하게 통나무를 잘라놓은 것처럼 생겼죠? 자, 바로 아츠형 하우스라고 합니다. 이 집의 주인공. 음악과 낭만을 사랑하는 김명길 씨입니다. 떠들고 뭐 악기 연주도 부담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많이 연습하죠. 약 26제곱미터짜리 세컨드하우스를 마련하는데 총 2,500만 원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집으로 김명길 씨는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마음껏 들으며 가을을 만끽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아유, 부럽습니다. 자, 이번 세컨드하우스는 어딘가 좀 특이한데요. 얼핏 평범한 외관이지만 자세히 보면 집을 차와 연결할 수도 있고 또 바퀴까지 원하는 곳 어디든 땅만 확보만 된다면 옮길 수가 있습니다. 땅만 자신의 땅이나 캠핑장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움직이는 집. 약 40제곱미터의 이 아담한 집을 마련하는데 든 비용은 총 2,500만 원이라고 하네요. 가끔 펜션이라도 한번 놀러 가려면 몇십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세컨하우스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비용들도 절감이 되고. 자, 누구나 꿈꾸는 자연 속 세컨드하우스. 큰 집보다 실속형 집으로 꿈을 이루세요. 한국인의 매운맛 김치. 그런데 요즘 맛과 건강까지 가미된 김치가 뜨고 있습니다. 세계인에게 각광받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 음식 김치. 그런데 이 김치에 나트륨 함량이 많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자, 그래서 건강과 맛을 다 잡은 김치를 찾았는데요. 모두 김치 담그기의 한창입니다. 왜 또 오셨을까? 소연김치 만들고 있습니다. 이 김치의 주재료는 염분을 꽉 잡아준다는 연근. 특별히 이것을 쓰고 있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이제 싱거워서 맛이 떨어질 것 같은데 연근이 그것을 다 채워줘요. 아하. 그렇다면 이렇게 소금기 쏙 뺀 연근김치의 맛은 어떨까요? 진짜요. 너무 맛있어요. 실생활에서도 쉽게 저염김치를 만든다는 이남정 주부. 그렇다면 그녀의 비법은 뭘까요? 예전 김장할 때보다는 한 40% 정도 덜 써요. 다른 곳에서 나트륨이 보충이 돼요. 바로 황태입니다. 황태와 다시마를 한 대 넣고 진하게 우려서 육수를 만들어내는데요. 이 육수를 양념에 넣어주면은 따로 소금을 넣지 않아도 염분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감칠맛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는데요. 그래서 아이들도 거부감 없이 아주 잘 먹습니다. 진짜요. 염도 측정 결과 일반 김치에 비해서 0.9%가량 적었습니다. 일반 김치보다 유산균의 생성이 많기 때문에 저온에서 일정 온도를 유지해서 익혀주시면 오랫동안 건강하고 맛있는 김치를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김치! 맵지 않고 훨씬 더 감칠맛 나고 아이들이 훨씬 더 잘 먹어요. 이 김치는 소금과 고춧가루를 넣지 않는 것이 특징! 파프리카, 양파를 이 재료를 섞어서 믹서에 갈아 국물을 말아서 재료에 부어주면 깔끔한 맛이 일품인 파프리카 김치 완성! 오늘부터 저염 김치로 건강 챙겨보세요! 세상에 둘도 없는 순애보의 한 노부부가 주위에 감탄을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전남 장흥의 한 마을. 참말로. 아, 우리 마을에서는 최고 유명하죠. 자, 특별한 주인공 대체 누굴까요? 누가? 무장 그냥 겁이 나고 이럴 땐가 무장 먹고 되겠죠. 자, 얼마 전 노부부는 끔찍한 사고를 당했는데요. 바로 이 4m 깊이의 우물이 노부부를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했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가을 가뭄에 말라있던 무밭을 손보던 노부부. 우물에서 물을 깃던 할머니가 순식간에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이제 물 좀 주려고. 근데 풍 너무 아파.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자, 할머니를 구하려다 할아버지까지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우물 한 틈에 운동화가 걸려 거꾸로 매달린 상태가 됐다는데요. 두 시간이 지난 후 노부부를 발견한 주민. 이렇게 우리 같은 물에 빠져갖고 있을 거인데 여러고 탁 여놈을 이렇게 버티고 이렇게 버티고 이러고 계시고
이렇게 거꾸로 해놓으면 탁 걸쳐가고 있어, 운동하고 이렇게.